너무 노력해서 불쌍하네. 안 불쌍한데? 안녕하세요. 안녕. 건강을 챙기시는 거예요? 아, 저 일단 이거 할 수 있다고 아, 좀 나가세요, 저. 지금 뭐야? 원래 무슨 인터뷰인 줄 알지? 몰라. 어? 몰라. 몰라? 뭐 인터뷰 안 하시네요? 인터뷰 뭐 저한테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인센티브 프로파겐다 불러주세요. 갑자기요? 네. 인센티브 갑자기 불러달라고요? 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어, 네, 만족하시나요? 네, 괜찮네요. 반응 봐. 너무 매니저는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죠? 여기 오면은 아, 제키와의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요? 저한테 제 음악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걸 들자. 아늘키, 아늘키. 이런 가식적인 사람.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되게 저를 공격하겠다고. 근데 공격할 게 있어요? 근데 딱히 뭐 없어요? 아, 그런 거요? 네. 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으셨군요. 약간 실망이네요. 이렇게 없으신 좋아하는 책은? 책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한번 찍어줘. 이게 뭐죠? 잘 보여? 네. 히트곡 제조실이라고. 정말 히트곡을 만드시나요? 뭐 여러분들 뭐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만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줘 이거. 히트곡 제조실. 더 크게! 히트곡 제조실. 가자. 이제 1월 13일에 공고에서 이제 음악이 또 나오게 되는데. 네. 저분들은 뭐죠? 저희가 훅을 맡기로 했지? 일단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비트만 들려줘요. 비트만 들려줘. 비트만. 어때요? 좋은데요? 돈 냄새 진하게 나죠? 네. 저분은 뭐죠? 어? 이 사람 피규어인가요? 이것도 뭐? 모으시는 거예요? 뭘 모아? 여기 아니. 있잖아요. 여기 아무 말도 안 하네. 아, 이분이요? 네. 어떻게 인간처럼 생긴 피규어가 맞네요? 아, 네. 하민이, 호원이, 그리고 제키 너는 뭐 따로 해서 줄 거야? 너 거 가이드 한 것도 나한테 있는데. 근데요? 시원하게 한번 틀어버려? 안 돼요. 안 된다고! 알았어. 보다시피 얘는 써 있는 게 없어. 이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야. 저절로 이렇게 생겨. 오늘 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주하민입니다. 이거 뭐예요? 초록색 전원벽.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 방금? 하민 씨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죠? 요즘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요?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제키와이의 건강에 안 좋은 삶.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죠? 저 류지명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지금 필입니다. 왜 저를 괴롭히시죠? 제가요? 꿈이 뭐죠? 프로젝트가 잘 끝나는 게 꿈입니다. 아, 큰일 났는데 약간 이거 못 살리겠는데요? 약간? 뭐? 재밌는데? 노력한 게 너무 보여서 좀 불쌍하지 않아요? 노력이 너무. 야, 나 너무 노력해서 불쌍하대. 안 불쌍한데? 그래?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네요. 이 상황도 보여줘야 또 총 때리고 또 될 것 같은데. 꿈 좀 이뤄주세요. 아, 나 진짜 해보. 진짜. 꿈이 뭐예요?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을 부셔버리겠어요. 네. 안녕. 안녕. 안녕을 몇 번 하는 거야? 그렇게 멋있어. 저기 안녕 누구시죠? 말 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아가씨. 어쨌든 살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일단 그럼 제가 많이 힘들게 할게요. 네. 카메라. 아, 근데 카메라면 찍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등고 인터뷰로 하면 안 돼요? 등고 인터뷰? 어, 이렇게 그냥 한번 계속 찍어주세요. 이름부터 말씀하세요. 아, 저 일단 유한 씨 인터뷰 볼래요? 아, 좀 나가세요 저. 유한 씨 지금 어떤 상황이죠?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잠궈주세요. 아예 그냥 제키와이 못 들어버리게. 네. 여러분들 제가 제키와이한테 그걸 넘겼어요. PD권이라고 하나? 권한을 넘겼는데 지금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진짜로 머리가 띵해졌는데 약간 제목 따라가네요. 제목 따라가네요. 약간
잘못 따라간다고 약간 지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허언이를 네. 만나면 뭐 재밌어질 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오신 건 걔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걔도 말을 못해요. 하민이도 제가 챙겨야 되지, 제키와도 챙겨야 되지, 양홍원도 그냥 말 못하고 이러기만 해가지고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진짜 주름이 좀 더 깊어졌거든요. 제가 여기 팔자 주름이 심심한데 더 깊어지고 있어요. 약간.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나는 거야. 그 꿈을 부셔버리겠어. 1월 14일 띵! 6시, 오후 6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